오늘 2024년도 4월 3일 서울 경제 기사에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한동훈 개 XX야 유세장 난동 경찰이 막으려 하자 한동훈은 그냥 얘기하라고 하세요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참 인품이 드러나는 아주 따뜻한 인간애가 드러나는 그런 한동훈에게 굉장히 그런 인격적인 부분을 부상시켜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일 대전 서구 둔산동 타임월드 인근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당 소속 후보 지원 연설 중 소란이 빚어지자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만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4월 10일 총선 대전 지역 출마 국민의힘 후보 유세강에서 대전 서구갑 조수연, 대전 서구 양홍규 후보의 손을 잡아 올리면서 그런 사진이 나와 있네요. 유세장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 속에 누군가 한동훈 뭐뭐 걔 뭐뭐야 하면은 그냥 뭐 여기는 XX라고 했지만 아마 개새끼야 했을 거예요. 직선적으로 말하자면 참 그러고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이미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이 유세 방해 임무를 제지하기 위해서 다가가자 한 위원장은 저기 안 막아도 돼요. 그냥 소리 지르라고 하세요. 라고 해당 경찰관을 만류했다는 거예요. 비슷한 그 상황이 반복되자 경찰관님 막지 마세요. 하고 연거푸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민주주의 정치판에서 참 보여주고 있는 뭐 나름 별로 이 한동훈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뭐 적극적으로 좋다 나쁘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이 부분을 보니까 아이 정도 인물이면은 참 괜찮다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고 민주주의를 참 민주주의 그를 잘 지키면서 정치를 잘할수 있는 인물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돌발적인 상황에서 차분하게 대처에 나서는 모습이 보여줬고 이런 모습은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넉넉한 인품을 가진 포용력을 갖고 있다는 증거며 그의 신사적 매너가 돋보이는 그런 기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이 간단한 서울경제 기사, 이거 별로 길지도 않은 짤막한 글인데도 한동훈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2024년 4월 3일자 서울경제 기사에서 한동훈 개 뭐뭐야 유세 등 난동에 경찰이 막으려 하자 한동훈 씨가 그냥 내기하라고 하세요라고 만류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한마디 했습니다.